말리고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이는 어딨지? 그대는 누구인가? 칼렉 고수입니다. 그러는 그대는... 그대는 설마... 신드라 고사 아니냐고? 어떤 의미로는 그렇지. 신드라 고사가 자신의 기억과 지식을 보존하려 만든 복제물이니까. 신드라 고사가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구나. 예, 아주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위상의 존재가 느껴지는데? 얘기하자면 깁니다. 그대와 말리고스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구나. 하면 우리 용 군단은 다들 어디에 있느냐? 말해다오. 멜타리온의 배신 이후 우린 멸종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소수는 뿔뿔이 흩어져 정처 없이 외롭게 방황하고 있죠. 그런데도 여기 오다니 우리 일족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단 거겠지. 푸른 용군단의 후예여, 힘을 합쳐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지 않겠는가? 크나큰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는 참 흥미로운 자로구나. 어느 용군단 출신이지? 필멸자 종족들이 번성했나 보구나. 밝아거라, 젊은이여. 전 힘 닿는 데까지 지맥을 찾아 복구하고 상황 파악을 위한 제 환영도 보내겠습니다. 둘 모두 행운을 빌지. 투스카르가 아직 살아있다면 주요 지맥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이야, 왜 떠나지 않고 쳐다보고만 있느냐? 할 말이라도 있나? 죄송합니다. 그대에 대한 전설을 많이 들어서 머릿속이 질문으로 복잡했습니다. 나 역시 그렇다. 1만 년이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흘렀으니 이 사태가 진정되면 내가 놓친 소식을 들려주었으면 좋겠구나. 물론이죠.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대격변, 스컬지, 다른 위상들의 마력 전쟁까지. 내 용 군단의 후예여. 아, 죄송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겠습니다. 나 역시 그대가 어엿한 푸른 용 군단의 위상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놀라운 발견을 하거든 꼭 알려주세요. 물론 조심하세요. 톨스카르가 한번 입을 열면 끝도 없거든요. 다음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무슨 맥? 수맥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시지요. 몸 조심. 마법이야 온 사방에 깃들어 있죠. 밤이며 식물이며 동물이며 글쎄 네 발가락 여우의 전설에는 또 아주 흥미로운 하루가 되겠군요. 몸조심. 아, 미명 동굴이요. 그럼요, 지천에 널렸죠. 저희는 되도록 건드리지 않습니다. 아, 그런 건 포노리악 족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포노리악 족장님은 돌아가셨잖아. 지금은 브레나님이지. 아, 그랬지. 얼마 전 이곳 장례 행렬에 함께 계셨습니다. 살짝 어긋나셨네요. 저 용이라면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예요. 참아요, 한우. 죽으면 노루크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요. 노루크.
조만간 또 무용담을 나눌 수 있으면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놀 패거리가 우리 집마차를 공격했습니다. 가족 절반은 잡혀갔고 큰 부상을 입은 이도 많습니다. 얘기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안전해지면 하죠. 더는 못 기다리겠네. 노루크를 구하러 가겠네. 한우 기다려요. 부탁드려요. 어떻게든 도와주시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만나서 기쁩니다, 친구요. 경계를 늦추지 마세요. 그늘발 노른 매우 영리하고 잔악하니까요. 트롤? 이 근처에 트롤은 없다네. 물론이죠, 장로님. 뭐라고?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겠나? 하이에나, 불어라! 하이에나, 덤비려! 두스카르, 아프다! 이제 너가 아프다! 바크라, 즐거웠다! 잡는다! 잡는다! 발밑 조심해라! 잘 가게. 브레나, 와줬구먼! 바쁘게도 돌아다니셨더군요. 노르쿠와 이르는 소굴에 있네. 게다가 카르그 보우와 명든 놀까지 있네. 한우, 천천히 말해보게. 자세히 얘기해주세요. 또 내가 같이 가겠네. 아니요, 한우. 당신을 카르그 보우에게 이룰 순 없어요. 새로운 친구 실력이 꽤 뛰어나요. 이분을 믿으세요.